표준화폐는 두 종류로 발행을 합니다. 물론 발행 주체는 표준은행이 되겠죠. 표준은행이 관련법에 따라서 슬립을 마쳤을 때 그때 발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전에는 뭐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은 표준은행 코딩이 완료되었을 때 슬립될 겁니다. 그 시점은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2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나중에 표준은행이 설립이 된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설립이 된다 난 뒤에 발행할 때는 두 가지 종류를 발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타입 A, 우리 기준화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입 B, 표준화폐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기준화폐도 사실은 표준화폐입니다. 그래서 타입 A를 줄여서 기준화폐라고 표현했어요. 기준화폐의 경우는 국적통화의 교환, 그러니까 한국 돈이든 뭐 일본 돈이든 각국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그걸 국적 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국적 화폐와 교환되고, 그리고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여타 국적 통화, 한국 원화의 경우에는 그 통화와 달러 간의 환율에 의해서 기준 화폐와의 교환 환율이 결정되죠. 그죠? 간단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5년 뒤도 그렇고 100년 뒤도 그렇고 아마 100년 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기준화폐의 가치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준화폐와 교환된 국적화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잖아요. 이거는 표준은행의 통화풀로 들어가요. 통화풀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불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통화자 예금자의 예금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은 지불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각국의 자본시장, 한국 원화는 한국 원화의 자본시장, N화는 N화 자본시장, 각국의 자본시장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은 기준화폐 예금 이자로 지출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의 은행들, 지금 은행의 자산관리팀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표준은행은 사람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그리고 또한 투자 수익도 예금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펑션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B의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프로젝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 화폐 발행에 관련한 별도의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표준 화폐 자체는 타입 B죠. 타입 B 자체는 이렇게 기호 달러 표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표준은행의 주식입니다. 표준은행도 법인이고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 발행되는 주식이 바로 표준화폐 타입 B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폐의 가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은행의 가치에 연동되는 거죠. 표준은행의 가치는 표준은행의 미래의 현금 흐름에 연동되고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폐를 우리가 자산담보부 암호화폐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산으로 그 가치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기준화폐의 경우, 타입 A의 경우에는 각국 통화, 통화풀이죠. 통화풀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담보가 되죠. 이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투자해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투자 메커니즘도 그렇게 통화자 예금자 은행 예금자의 예금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상품군에 투자할 수 없도록 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투자 가능한 투자처가 있고 투자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법과 제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예금을 날려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통화풀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담보가 되고 타입 B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체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담보가 됩니다. 그죠? 그래 법인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ABC Asset Backed Cryptocurrency 그러니까 표준화폐 타입 A이든 타입 B이든 우리 한국으로는 표준화폐라고 표현합니다만 영어 약칭은 ABC Asset Backed Cryptocurrency입니다. 자산의 종류가 좀 달라요. 타입 A는 통화풀이고 국적 통화로 구성된 통화풀이고 타입 B는 표준은행 그 자체. 그죠? 그리고 화폐 발행량은 2100만 주예요. 왜 2100만 주인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IPO입니다. 법인이니까. ICO가 아니에요. 주식이지 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단위가 주입니다. 주. 코인이 아니라. 영어로 JU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폐 발행 계획은 별도의 시트로 해서 별도의 에피소드로 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상도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우리 표준화폐 코딩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책이에요. 그래서 대략 IPO 시점, IPO 시점은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빠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 2,100만 주 중에서 1%죠. 1%인 21만 주 정도를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또는 50억 원 중에서 높은 금액을 표준화폐 코딩 참여자 및 은행 설립에 공헌한 사람들에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1%의 가치가 50억보다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모르겠죠. 그거는 그때 IPO 시점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과는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에 기속됩니다.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은 아직까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공익재단 법인으로 될 거예요. 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이익을 대부분 교육도시의 추진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차이는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들 2,100만 주 중에서 90% 이상은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으로, 그리고 IPO 시점에는 대략 9% 정도를 시장에다 자본시장에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9%니까 200만 주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1%는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개발자죠. 저를 포함해서 같이 표준은행을 코딩하는 개발자들에게 1% 정도가 할당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라고 하더라도 21만 주죠. 21만 주인데 이것이 우리 목표한 대로 비트코인의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금액만 하더라도 한 210억쯤 되나요? 비트코인 최고가가 1000만 원까지 갔었나요? 1000만 원 곱하기 21만 하면은 2100억이 되나요? 2100억이 되는지 2210억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마 2100억이 되겠네. 2100억 정도. 또 작은 금액이 아니죠.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그 목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표준화폐가 모든 종류의 코인을 합법적 제도적 장치로 일정 부분 대체하는 거고, 그리고 금융 인프라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라든가 뭐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공기관의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하도록 코딩할 거예요. 그러한 코딩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리고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렇다면 2,100억 정도가 우리 개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예상이고 이건 우리가 목표하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봉우리처럼 아주 멀리 있는 무엇이고, 막상 에베레스트의 최고봉을 등정하겠다고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걸 등정을 완수를 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목표한 대로 과연 1% 전체, 지금 현재 1%도 잠정적인 수치입니다. 개발자가 얼마나 참여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 그죠? 개발자 참여 숫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의 보상 비중 대략 7:3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 개발자 7, 해외 개발자 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상 수준 다양할 수가 있죠. 개발자 각각에 대한 공헌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팀 주피터가 결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이언인 제조 주피터가 대부분의 의사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픈소스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공익교육재단의 교육도시 추진재원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이 표준은행을 코딩하는 목표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